늙어서 영상 편집 하려니까. 와, 죽겠다. 죽겠어. 그래도 영상이 살아 있어야 우리 구독자님들 가오도 살지. Awesome ideas for traveling and fishing. Let's go with Free Man Nathan. 야, 석양이 또 정말 예쁘네요. 저는 이제 여관에서 나와서 또 이제 밤낚시하러 갑니다. 이거 뭐 낚시에 미쳤나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여기 신진도는 낚시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낚시 아니면 할 일이 없겠죠. 이제 좀 잠을 자고 아예 막 잠이 들어서 못 나오면은 그냥 있으려고 했어요. 낚시 안 하고. 그런데 계속 뭔가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잤어요. 근데 약간 한 2시간은 눈은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아직까지 해가 떠 있길래 안전하게 하려면은 빨리 가서 이제 자리 잡고 막 그냥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빨리 오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간 곳은 두 곳이 포인트가 있는데, 한 곳은 테트라포트고, 한 곳은 이제 양식장 포인트라고 양식 앞에 던지는 포인트입니다. 전부 다 이제 두개다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 제가 와서 이제 잘 모를 때라 완전 실패했던 곳입니다. 사실은 뭐 작년에 와서 30cm 그 오래 올랐건 처음 낚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한 지그헤드로 한 100개 정도 분실하면서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신진도가 우럭이 유명하니까 우럭이 많네요. 여기 여름에 오면 엄청 냄새 많이 납니다. 완전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름 되기 전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낚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서 막 그냥 편안하게 무리하지 말고 재밌게 낚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야, 이런 석양을 보면서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낚시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냥 포인트로만 가도 이렇게 힐링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야, 바로 여기가 양식장 포인트입니다. 뭐, 사실은 저 반대쪽 테트라포트가 잘 나오긴 한데, 여기는 뭐, 나오면 큰 거지만은 꼭 한두 마리 나오는 곳이고, 실력자면, 저는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영상 찍기에 좋은 장소라서 저는 여기서 합니다. 안 그러면은 저 테트라포트 하고 싶은데 위험하기도 하고, 다음에
자신이 없어요 지금. 운 좋게 내가 사람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붐비는데 오늘 화요일이라서 그런지 뭐 왜 사람이 없는지 여기가 명당인데 저쪽 사람들이 왜 여기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포인트에서 나가면은 여기 어선들이 들어온대요. 여름 되면 여기 막 갈매기 떼고 막 날립니다 소리가. 아직까지 냄새는 거의 덜 나는데 원래 냄새 엄청 많이 나요. 아 그리고 오늘 저 달이 밝았습니다. 사실 여기 카메라에는 저 표현이 안 되는데 엄청 커요 달이. 일단 뭐 꽝을 찾는데 사실 여기는 뭐 포인트가 간조 때는 미끌림이 심해서 힘들어요. 아 막 어차피 여기에 온 목적은 채비 소진이라는 목적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채비를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채비가 이제 남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소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기분 좋죠. 이쪽은 그러니까 저기 신진도 수협 이쪽의 반대편입니다. 밤 10시네요. 아이고 빨리 가서 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저는 우럭하고는 조금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능하면 우럭 낚시는 안 하는 걸로. 이게 대부분 밤이니까 좀 긴장도 되고 눈이 나 보니까 힘들어요 우럭 낚시 하는 게. 뭐 한번 잘못 짚으면은 진짜 골로 가니까. 당분간은 우럭 낚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쩌다 잡히면 어쩔 수 없고 편한 데서만 하는 걸로. 여기 지금 수협인데 이게 뭐 와 양이 이 광어가 탈출해서 이래도 뭐 사는가 봐요. 와, 와, 광어가 이래 많습니다. 갑오징어하고 와. 여기는 와, 광어 크네요. 와.
우와, 정말 크네요. 이게 다 요 근처에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 갑오징어 뭐 시즌인 것 같아요. 우와. 낚시를 잡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늘 정말 모텔 야영 안 하고 들어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도 와서 조금 자니까 몸도 많이 좋아졌고, 뭐 밤낚시는 별로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좀 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생각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조금 뭔가 조금 브레이크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무조건 낚시도 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와서 짐 풀고 잤어요. 그러니까 역시 몸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훨씬 더. 오늘은 지금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맥주 한잔 하고 자려고요. 편의점에서 이제 닭강정을 산 건데 맛은 별로일까요? 일단 뭐 좀 허기지니까 밥 먹고 빨리 자려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뭐 아이고 1년 전에 거의 뭐 저기서 처음에 루어 연습한다고 우럭 잡는다고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갔는데 실력차가 거의 별로 없어요. 아, 낚시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가면은 좀 더 잘할 줄 알았어요. 가서 계속 미끌림이고. 야, 이제 다시는 저기 안 가기 싫어요. 뭐,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저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취미생활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 야, 바닐라 스카이입니다. 와, 여관에서 옆에서 막 술 먹고 문 열어놓고 새벽 동안 계속 떠들고, 와, 지랄 해가지고 거의 뭐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좀 늦게까지 자다가 이제 짐 챙겨서 낚시하고 그렇게 이제 바로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일정을 바꿨습니다. 일찍 일어나 버려서 일단 뭐 사실 뭐 물 떼는 게 뭐 제 앞으로 무슨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지금부터 막 오전까지 낚시하고 여기 다시 와서 짐 챙겨서 갈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안 잤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역시 뭐 깃발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상태가 좋다고 하면 고기는 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뭐 엄청 잘 나왔으니까 고기가. 여기는 정말 그 포인트까지 또 가는 길이 죽입니다. 저는 이 신진도에서 이 길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마도하고 신진도하고 사이거든요. 지금 만조거든요.
와, 배 뜨는 거 보십시오. 이제 포인트에서 왔습니다. 야, 힘들지만 오는 도중에도 너무 경치도 좋고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안 좋은데 어제 놀래미 잡았다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물 떼는 건 뭐 상관 있겠습니까? 일단 뭐 그냥 남은 시간 힐링하고 가겠습니다. 낚시하다 보면은 고기에 정신 팔려서 그 잠든 것만 막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여행 전체가 재미없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지금도 약간 어저께 아랫께 손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기대가 커가지고 이랬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낚시의 조가나 상관없이 여행을 이렇게 믿음감 있게 좀 즐겨야 되는데 아니 제가 낚시 초짜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집중해서 아니 너무 이러면은 낚시에 너무 집중해서 별로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이제 낚싯대 놓고 위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이제 앞으로 여행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가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자꾸 더 욕심이 생기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행도 좀 더 재밌게 하려면은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초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다양하게 제 눈에도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오다가 뱀도 만났는데 뱀도 못 찍었어요. 낚시하러 빨리 온다고. 제 목적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오면은 이런 장소를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적인데 제가 낚시에 정신 팔리면 그런 게 잘 안 돼요. 원래는 통째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 빠진 간조대 이렇게 빠이 나가면서 이 발론 소리가 좋네요. 와, 신발 엉망이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0분입니다. 이제 11시에, 여기 신진도에서 태안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짐을 이렇게 좀 많이 들고 다니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번에 잔 데가 저기 바다 모텔이라는 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류장 연결만 잘 되어 있으면은 짐을 이제 최소한으로 옮길, 힘이 들게 좀 스케줄이라든지 경로를 짜면은 저 차 없이도 이렇게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차가 있는 게 좋겠죠. 편하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차가 없어도 좀 이렇게 많이 걷고 이러면은 이제 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한 일주일은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오히려 하면은 더 힘들어서 못하고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은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운동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약간 운동이 되는 그런 여행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안 맞겠지만은 저는 딱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따로 운동을 안 해도 이제 낚시를 안 가면은 이제 따로 운동을 합니다. 낚시를 가면은 간 그 주는 운동을 안 합니다. 근데 곧 저쪽에서 이제 택시가 버스가 오겠죠. 이거 타고 이제 태안 가서 태안에서 터미널에서 갈아타서 수원으로 가서 수원에서 이제 또 집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는 정말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서해 낚시 연습하러 다녔던 곳입니다.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몰라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던 곳이라서 이제는 뭐 어디 어디가 좋고 어떻게 어디서 숙박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다 알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지금 버스 정류장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조금만 늦어도 이제 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일단은 이번에도 뭐 예상치 못하게 결과도 있었고 조금 피곤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반나절 일찍 집에 돌아가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일단 뭐 가는 일이 가면서 조금 뭐 재밌는 일이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해 정말 추천드립니다.